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과를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농부시요. 예수님은 나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원하는 것은 어찌 하든지 간에 그 과정이 어찌 하든지 간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수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정당한 과정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 농부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또 좋은 환경, 좋은 옥토 밭 속에서 자란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다 이게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 중에서도 어떤 가지는 열매를 잘 맺고 어떤 가지는 또잘못 맺는 그러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강과하는 그냥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과정과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내놔봐라, 이거.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 말만 무성하고, 이만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과가 없는 것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가정 주부도 그렇고 모든 우리 인생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성과가. 저는 그 독일에서 어, 의과 공부를 하면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또 과정 끝내고 또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제출을 하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성과가 좋아야 된다. 어. 뭐 네가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인 건 알지만은 그러나 엄격한 잣대로 똑같이 평가한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뭐 실험이 잘 되고 논문이 잘 돼도 그 문장이 제대로 안 되면 인정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논문지에 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술지에. 뭐그 말은 틀린 말이 없죠. 그래서 좋은 성과, 좋은 논문을 내게 가져와서 보여라. 그러자 이게 참 많은 곤혹스러운 점이 있죠. 완벽한 그 문장을 하기 위해서 내 동료, 독일 친구들, 의사친구들에게 좀 조언도 구하고, 한번 읽어보고 하고, 교정도 했지만은, 한, 한 두어번 정도 빠꾸를 당한 거예요. 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최소한 고등학교 선생님 이상의 학식을 가진 사람의 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 참 빨리 이제 한국에 귀국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계획이 있는데, 고민이 많고 기도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사람이 절박하면은, 어안 되면 될 때까지 예? 예,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서관에 가서 참 기도하면서 보는데 마침 어떤 한 분이 예, 보니까 그분이 그 도서관의 사서장이에요 사서장. 예, 그분이 이렇게 이 책이 있는 것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 속에 아, 저분에게 내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그렇게 했더니 사장을 말하고 제가 지금 논문을 좀 교정해야 되는데, 어, 저는 외국 사람이고 완벽한 독일어가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교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즉시 아주 승낙을 어, 하고 그것도 자기 집에 또 데리고 가서 부인이 또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 클래식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서로 맞추기 그러한 게임도 하면서 그 여러 달 동안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어, 논문을 작성하고 어, 참 교수님이 아주 기뻐하면서 회의 어, 그러한 그세 분의 지도 교수님이 그 승낙하고 어, 학위를 승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좋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핑계도 있을 수 있고 조건도 안 좋고 하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성과를 내라 이게 성과 예? 이것이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핑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비유가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내 없이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낯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좀 불공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그 어떤 비유냐면은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에게 그 빚진 자들의 빚을 적절하게 그냥 탕감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리한 청지기는 해고를 당했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먹고 살 일이 지금 아주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지혜를 짜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좀 탕감하게 써 주면은. 그 청지기의 권한으로 써주면 나중에 내가 퇴직하고 나가면 어, 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까?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배임죄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법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은 말해요 그 올바르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의 그행함을 보고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왜 칭찬을 했는가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주인의 재산을 거짓으로 이렇게 탄감해 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오히려, 어? 도둑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재물로 우리가 내세를 위하여, 어? 이 인생을 마감한 후에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면서 그 재물을 세상의 재물을 잘 지혜롭게 사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은, 빛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한 정직함이라든지 충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임하는가. 예.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다섯 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준 사람이 있다. 그 주인은 이제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그것을 세 말이라.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그 재산을 달란트를 불려서 장사하고 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불려서 10달란트를 드렸다 이게. 두 달란트 가진 사람도 두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고 은행에 서또 이자도 받고 해서 두 달란트 플러스 네 달란트를 드렸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했습니까 혹시나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나 이것 가지고 내가 뭐 사기당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꼭꼭 그냥 땅에다 숨겨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때 그것을 그대로 돌려드려서 주인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나이다 하고 주인께 드렸더니 주인이 노발대발 하는 거 아니야? 없는 자 말이야. 한 달란트 받은 자이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열 달란트 내게 준 자에게 줘아 이거야. 그리고 게으르고 태만한 종아 어둠 속에 나가서 일를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혹시나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또, 혹시 내가 이것을 굴리다가 그 사기꾼에게 또 빼앗기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국은 숨겨놨다 드린 것이 주인한테는,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이 오히려 진노함을 당하는 이 태만한 종에 대해서, 게으른 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수단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많은 성과를 올렸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 예. 핑계가 많다 이게 핑계가. 예. 그래서 직장인에게는 마, 맡겨진 그 어, 일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 참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심판받은 종은 불법을 행한 자에게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러나 그는 사실은 성과는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는 이러한 그 능력이 있었다 이게. 성과도 있었다 이게. 그러나 그 불법을 행한 것과 그 성과하고는 상관이 또 별도로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뭐 학교에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직무대에 대해서 성과를 좀 내라 이거예요. 보여주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 일하는 걸 보면은 성과 있는 자가 있고 성과 없는 자가 있어 바쁘게 움직이긴 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사고치는 일이 많아요. 오히려 어? 환자를 대하거나 뭐한 것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은 실수를 할 때도 많고 또한 오히려 환자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무슨 뭐 목회자가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각자의 그 직분대로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셈하게 된다는 거예요 셈하게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 주제가 되는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그 가지가,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는 나무의 종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맡은 바, 그러한, 속해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이것을 잘 수행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나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 나이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나무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수액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을 우리가 잘 받아들였어. 어? 그것이 이파리에 풍성하게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탄소동화작용이 일어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 포도가 열리고 옥수수가 열리고 여러 가지 그 과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탄소동화작용.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밖에 떠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내가 어떤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가지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세상에는 부처님께 속한 나무도 있고, 그 가지도 있고, 무슬림, 모하메트에게 속한 그러한 가지도 있고, 또한 공자님에게 속한 가지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그,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거기서 진액을 빨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나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꾀를 부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장사를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을까? 그 모든 뿌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버려진 가지라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 설정. 여러분, 화를 쏘는 궁사가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바람과 숨소리와 손떨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요하게 해서 관역에 집중해야 돼. 0.01 c m 라도 이게 좀 흔들리게 되면 관역의 가사는 몇십 센치, 몇 미터가 이게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가지의 목표는 이파리만 풍성하게 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매우 실망하실 수 있어요. 뿌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탄소 동화 작용이 있죠열이 염록소라는 게 있는데 그 염록소가 그어 물과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액 수액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파리가 증산 작용을 통해서 수분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그이 농도가 짙은 것으로 물이 쫙 바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파리가 하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태양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수액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을 해서 녹말이 나타나는 겁니다. 포도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될. 나는 포도 나무 나무에 속한 가지이기 때문에 감나무 가지는 감을 열어야 되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포도나무에서 감을 열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니까 포도를 열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뭐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토질이 좋아야 돼요. 토질. 땅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게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밭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은 새가 쪼아 먹어 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주 냉랭해지는 거예요. 응? 또한, 돌짝반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라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말라버린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강팍한 마음이나 그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 강팍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질 못해 자라지를 못해 싹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방탕함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에베소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사람이 방탕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한 가시 떨기의 그 가시에 가려진 마음이에요. 씨가 뿌려져서 싹시 올라오긴 하지만 가시 덤불에 그냥 덮여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미혹에 근장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밭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마음입니까? 말씀을 최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또한 돌짝 밭입니까? 가시 덤플 아래에 있는 밭입니까? 그렇다면 뿌리는 내리지만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금방 이파리가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응?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백배, 60배, 어떤 것은 30배, 10배를 맺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시 뜸 뿐이나 돌짝밭이 아니라 그 가지가 쭉 이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 이파리가 올라가서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백배의 열매를 받게 된 옥토밭이 된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열심을 품고 열심히 가라지를 뽑고 기경을 해서 백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부자가 무슨 죄인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실하게 일해서 거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슨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그러나 부욕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가지는 나무에 밀착해야 된다. 밀착해야 돼요. 가지가 행할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밀착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밀착에 있어야 수액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 의식에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뭐 주면 주고 뭐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아유 내 인생이 뭐쩔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적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책임을 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잘 기경하고, 잘 장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머리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발로 오른대로 가야 돼요. 쓸데없는 곳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눈과 귀를 가지고 앞을 똑바로 보고, 발은 하나님의 뜻을 잘 경청해야 돼요. 예. 이것은 자기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운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과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비전이, 건전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그 학생이 해야 될 비전이에요, 비전. 쉽게 자포자기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일구어질까? 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좋은 열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나라에 유익을 주고, 가정에 유익을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은 좋은 나무라.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 예수님 닮았구나.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포기치 아니했구나. 응?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응? 분수를 알고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사가 인정하는 거예요.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여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핑계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요.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은 여지없이 쳐야 되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또한 지나치게 한 곳만 쭉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충해의 발생을 막아주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음.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음.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란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을 차라리 뽑는 게 낫다.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응? 것이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노력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분명한 목표 설정을 바로하고 성과가 없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도 죄악이다. 왜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열매 없으면 그냥 가차없이 가지를 친다고 그러셨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만큼 악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그냥 천국에 뭐, 예수 믿으면 천국의 절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어? 탄소 동화작용이 없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태양의 빛을 바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수액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염색, 염록체가 그 빛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동화작용을 하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모든 피로도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리포스 11장 24절 말씀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꽃만 피워서는 안 돼요. 꽃을 피워야 됩니다. 왜? 여러분, 왜 꽃을 피울까요? 꽃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꽃은 뭐 하는 겁니까? 꿀이나 나비가 와서 꽃으로 유혹하냐, 꿀을 놓고. 그러면 나비가 오고 벌이 와서 무슨 일을 하나요? 수분을 하잖아요. 수분. 수정을 시킨다, 이게 수분.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씨를 만드는 거예요, 씨를. 그러면 씨, 씨가 어디에 있냐면 그 씨가,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라는 거, 열매라는 게그 목적은 또 뭐냐 하면은 후손을 키우는 겁니다.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요. 인간의 육신은 풀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새새 무궁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말씀의 복음의 씨앗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씨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들어와서 내가 자아가 죽음에 넘겼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고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식물이 열매를 맺고, 우리 믿는 자가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를 기쁘게 해드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이 제1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하나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정도 예수 안에서, 직장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직업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생수의 강이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다 예. 주님이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한 이파리가 증산작용을 하듯이 수분을 발산시켜야 그 수분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처럼 전도하고 전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 하나님이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저것 무슨 뭐 형편고 있고 뭐 처지도 있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냐 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이름므로 추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직업이 나는 꼭 무슨 목회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업을 부여주신 거예요. 그 직업이라는 것은 바로 성교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 생계가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를 추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시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제,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까지 교회는 나왔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여러분 마음 열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옷이 없어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는" 주예수를 믿으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었고 그를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위대한 동기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과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